세바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저는 20년 동안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바로 얼마 전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장편 다큐멘터리로 신인 감독으로 입봉을 한 추상미입니다. 네. 제 영화의 홍보 문구가 상처가 사랑이 되다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영화의 재료이기도 했던 그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겪는 상처, 그 쓰임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좀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유명한 연극 배우셨고요. 조남이 추자, 송자, 웅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뭐 미남이 아니셨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사실 어린 시절에 눈이 사시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사셨던 아버지는 친구가 없었겠죠. 늘 위축돼서 혼자였고 쉬는 시간에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혼자 말하고 노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뭐 일찌감치 책을 손에 잡았고요. 그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상상하면서 또 스스로 그 등장인물이 돼서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인 거죠. 어떤 일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는 교과서에 겉표지만 남겨두고 속지를 몽땅 팔아서 학교를 땡땡이 치고 그 길로 바로 동네 영화관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조조 상영부터 시작해서 밤의 마지막 회차까지 똑같은 영화를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배우들의 대사를 뭐 줄줄이 외는 거죠. 줄줄줄 외우면서 길거리를 막 미친 사람처럼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아버지에게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사시 교정 수술을 받게 되신 건데요. 그 이후로 마저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전국 각지의 미남미녀들이 다 모여들었던 당시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1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가 아마 그때까지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희열에 찬 순간이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아버지의 상처는 아버지를 한 분야에 특화된 인재로 키워냅니다. 아버지가 사시였기 때문에 그 왕따를 당했던 경험은 아버지를 훌륭한 이야기꾼이자 위대한 배우로 만듭니다. 무대 밖에서는 춘한 배우라고 조롱을 받았어도 무대 위에만 서면 아버지는 황제도 될 수 있었고 장군도 될 수 있었고 세상에 소문난 미남 백작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생결단으로 무대에 서시는 겁니다. 그렇게 열등감으로 비롯된 어떤 에너지가 점차 배우의 예술혼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배우로서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마침내 이 상처 많은 사회에 기여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비전을 갖게 되신 거죠. 저는 요즘 이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 그 상처에는 악순환과 동시에 선순환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겪은 상처는 나를 분노하고 절망하게 만들죠. 타인을 원망한다든가 세상을 저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입만 열면 불평을 하는 아주 경직된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SNS에 보면 그런 익명의 복수자들의 댓글로 가득하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묻지마 범죄 같은 사회의 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전가하기도 하죠. 대부분 그 피해는 아마 가족들이 많이 입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상처의 악순환이라고 워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상처의 선순환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폴란드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가서 이 상처의 선순환 그 실제 사례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1951년도, 그러니까 한국전쟁의 정점기에서
폴란드로 보내진 1,500명의 북한 전쟁고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한군이 서울 이남 지역까지 남아있을 때 정말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은 전쟁고아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남한 북한 합쳐서 10만 명 정도의 전쟁고아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 아이들이 막 길거리를 그냥 헤집고 돌아다니니까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의 수장이었던 김일성이 이 아이들을 동유럽의 사회주의 동맹국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헝가리, 뭐 불가리아, 러시아, 동독, 폴란드 이런 나라들로 아이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 중에서도 폴란드로 간 전쟁고아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 아이들이 폴란드로 가서 폴란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맡아서 위탁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은 신기하게도 북한 전쟁고아들에게 친자식보다 더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경험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작품을 기획을 한 당시에 저는 산후우울증이 좀 발전돼서 좀 장기적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장편영화 소재를 찾아야겠다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산후우울증 혹시 여기 엄마가 되신 분들 좀 겪어보신 분들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묘한 감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거라는 불안과 동시에 우리 아이에 대한 강렬한 애착이 막 뒤섞이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모성을 접하게 되면서 무슨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즈음에 제가 일하는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접한 이 북한 전쟁고아들과 폴란드 선생님들에 관한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큐와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리서치 여행을 2016년도에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여행을 저 혼자 갔던 것이 아니고요. 이 분단의 비극을 한번 현재성으로 조명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탈북 청년 이송양과 함께 폴란드에 갑니다. 근데 더 공교롭게도 우리 이송양 역시 탈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직 너무 아파서 자신의 경험을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정말 상처 입은 남한의 여자와 북한의 청년이 함께 폴란드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잠시 뒤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951년부터 1959년까지 폴란드 선생님들이 북한 전쟁고아들을 위탁 양육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재를 접하면서 이 위탁 양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었는데 마침 세바시를 후원하는 기업도 우리 조손 가정이나 위탁 가정을 돕는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회에 소외된 곳곳에 이런 기업들의 훈훈한 그런 선행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폴란드에 가서 선생님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제일 의문이 들었던 점은 65년 전에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던 그 북한 고아들을 향한 이분들의 눈물과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회상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 이 아이들이 불렀던 북한 노랫말 가사까지도 기억을 하고, 우리말이잖아요. 한국말인데 그걸 다 기억하고 2절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참 이분들의 이런 정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고아를 돌봤던 일은 국가 간에 체결된 어떤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의무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뭐 보람된 일을 했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마치 이분들의 감정은 65년 전에 생이별한 친자식에게나 품을 법한 감정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분들이 품고 있는 이 과도한 연민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것을 추리하는 과정이 저의 다큐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아, 상처 입은 남한과 북한의 두 여자가 함께하는 여행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점점 갈등이 생기는데 이 송이라는 친구가 마음의 문을 점점 닫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도 나누지 않고 카메라는 막 돌아가는데 얼굴은 점점 경직되고 저를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겠더라고. 더 이상 촬영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한번 하루 떨어져서 그냥 다녀보자. 그리고 이제 송이 따로 저 따로 막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연출을 시켜서 뭐가 불만인지 한번 물어봐. 찍어봐. 그래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서울에 돌아와서 제가 편집본을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탈북민에 대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날 여기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갈등 상황에서도 한 방을 써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적과의 동침처럼 진짜 어색한 동거가 계속 된 거죠. 그러던 송이가 폴란드 선생님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마음의 빗장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폴란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년 전에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송이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송이를 보자마자 막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서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기가 가르쳤던 북한 고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성실했는지 막 얘기하니까 송이가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한에 와서 무시당하고 입을 열면 북한 사투리가 튀어나오니까 입을 닫고 살 때도 많았고 북한에서 왔다는 게 일종의 수치심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와서 처음으로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폴란드 선생님들은 65년 전에 그 북한 전쟁 고아들 보는 앞에서 부모를 잃은 그 전쟁 트라우마를 회복하시고 2018년에 남한에서 외롭게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던 북한 소녀를 치유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의 치유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양육원의 원장이었던 요제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 전쟁고아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까만 머리 까만 눈의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먼 타국의 아이가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커리큘럼보다 더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엄마 아빠라는 걸 직감했고 그 1500명의 아이들에게 마마, 파파라고 부르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한국 땅에서 머나먼 폴란드 땅에 가서 새로운 부모를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폴란드 선생님들의 유년 시절은 한국 전쟁고아들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길었고요. 더 6년간 전쟁이 지속됐고 홀로코스트 당시에 정말 시체 무더기를 밟고 학교에 가라야 되는 그런 유년 시절,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모가 죽는 걸 눈앞에서 봐야 했던 분들, 본인들이 전쟁 고아하셨던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억은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겠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장해서 놀랍게도 세상을 저주하는 대신에 선한 의지를 품게 됩니다. 바로 자신처럼 어렵고 힘든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돕겠다는 그런 의지인데요. 그래서 초등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폴란드의 땅끝마을 푸어코비체의 양육원에서 북한 고아들을 만납니다. 이분들의 비전이 성취되신 거죠. 저는 폴란드 여행의 한 마지막 즈음에 제 머릿속에는 계속 상처의 연대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상처의 연대. 상처로 상처를 품는 일. 그것이 상처의 연대일 텐데요. 상처 입은 어떤 사람이 선한 의지를 품고 자신과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연민과 공감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그 상처로부터 생긴 원한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을 느끼면서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공감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맞다면 이렇게 폴란드 선생님들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정말 사회 각 영역에서 공감 능력이 준비된 리더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뉴스를 보세요. 정말 세상 각국이 서로의 장벽을 쌓고 있는 그런 세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사회 정의라는 건 마저도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이기주의, 그 분열과 혼란이 이제 팽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처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갈라진 틈을 메우고 찢어진 곳을 꿰매고 또 이 사회의 양 극단을 화해케 할 때 이 사회에는 상처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그 통일로 항해하는 그 여정에서 첫 방향키를 정확히 바른 그 지점으로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굉장히 혹독한 모성을 치른 것 같아요. 모성으로 입문하는 과정이 굉장히 혹독했죠. 근데 저의 불안정한 모성이 또 폴란드 선생님들의 안정감 있는 모성으로 저 역시 선생님들로 인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성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에 대한 애착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아이들, 세상에 고통받는 아이들, 뉴스 속에 등장하는 고통받는 아이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이 첫 작품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었고요. 제 상처 또한 비전이 되어서 제가 앞으로 만들 영화에 그 역사적 사건 속에 숨어있는 상처의 연대 그리고 모성애를 다루는 작품을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처를 그냥 이거 폐기 처분할래 쓸모없어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그 상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여러분과 비슷한 아픔을 이슈로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시간을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상처로 함께 연대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도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도 다시 세우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영화를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서 극장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네. 와,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는 분위기 너무 오랜만이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에너지를 받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